혜성이 형이 필요한데. 내가 필요해? 형 같은 이렇게 묵직한 사람이 딱 와주면 우린 이제 끝나죠. 최강. 어떻게? 에이, 설마 저서 배신을 하겠어. 나 데리고 간다고? 예. 스카우트 오실래? 계약 조건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 맞춰드리겠습니다. 일단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삼겹살을 먹어야 돼. 그리고 매주 수요일 저녁 5시 전에는 통닭을 한 마리 집에 시켜놔야 되고. 약간 까다로운 걸? 해줘야 되는 거잖아. 작별 인사해. 작팀한테. 미안하다 얘들아. 어쩔 수 없었다. 저희가 데려. 어쩔 수 없었다. 저희가 데려갈게요. 아니 삼겹살을 일주일에 한 번씩 사준다는데 안 갈 이유가 없겠니? 통닭이랑 제로콜라도. 내가 일단 한 달만 잠깐 갔다가 올게. 예. 미안하다. 날 원망하지 마라. 날 원망하지 마라. 사실 뽕팀으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우리 짝팀이 싫어서가 아니라 피지컬 좀 맞추기 위해서.